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선글라스를 챙겨온 구독자 동생. 구독버스 앞에서 건네준 의문의 검정 봉투. 구독자분이 준 선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구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활력소도 생깁니다. 난 철들 생각이 없다. 오 여보, 거기 딱 있으니까 무슨 무대에 쓰는 배우 마냥 조명이 탁. 여보, 동생이 준 거 로또가 없어졌다. 여기는 거 아니야? 여기는 거 같은데? 짜잔. 뭐 짜잔이야, 야. 또 있네요. 내가 찾았죠? 이거 뭐야, 이거? 뭐 과자 아니었어? 아까 먹었던 거? 뭔데? 주셨어? 예. 이거 대구 왔다가 구독자분을 처음 만나 마지막을 같이 따라. 식사값을 내주시길래 장난으로 고마우니 영상을 찍겠다고 한 것이 이번 영상의 시작이다. 비가 많이 오는데 영상 나올 걸 미리 대비해서 선글라스를 챙겨온 구독자 동생. 그리고 집 가는 길 고속버스 앞까지 마중을 왔던 구독자 동생. 참 고마운 구독자 동생이다.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선물이라며 로또 3,000원어치와 고속버스 앞에서 건네준 의문의 검정 봉투이다. 얼마나 꼼꼼하게 묶었는지 집에서 풀어보니 이건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풀 다 만 거 뭔지 봐야지. 아까 이거 풀을 막 푸는데 카메라가 꺼지는 바람에 나는 사실 몰래 봤어. 안 보고 가져왔어. 뭔데? 자기가 안 본 거 같아서 내가 지금 찍으려고. 화자라며. 저희 구독자님이 주신 주신 선물입니다. 손에 뭉크셨는데 저희가 꼭 한번 찍고 싶어서 우리 컨셉에 딱 맞는 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예 네, 마지막에 촬영을 해 봅니다. 내가 보는 이게 맞는 거야? 자, 유추해 보십시오. 꼬셔꼬셔 소리가 나죠? 아, 나는 봤어.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해. 응. 아, 나 진짜 얼굴 빨개지.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해. 그래, 구독자분. 내가 이 종류 중에 이걸 좋아해. 구독자분이 준 선물입니다. 짜라라란 짠. 짜라라란. 이걸 주셨어? 야, 나 과자인 줄 알았네. 아, 구독자분이 저희 짜장면 안 먹었나 짜왕을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 짜장라면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셨나? 아, 로또까지 괜찮았는데 짜왕 로또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짜왕 준 거는 아무래도 로또가 만약에 1등이 된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뭐 한 반 정도 줘야지. 되자고. 대인배 대인. 아무튼 저희한테 뭘 주신 선물을 집에서 막 챙기신 것 같은데 막상 챙기실 게 없어서 집에 있는 짜왕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여보 이거 한편으로 마음인 거야. 한편으로 좀 웃기기도 한데 그냥 뭐라도 챙겨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자. 급히 나오시다가 뭐라도 집에서 막 선물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만난 게 아니라서 그래.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가 아니었잖아요, 여보. 우리가 일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출발할 때 연락 드릴게요, 였잖아. 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 짜왕은 좀 그렇게 한데 생각해도 좀 네. 안타깝습니다. 맛있게 먹겠는데 좀 뭐 고마워요. 짜고 고마운데 선물이 좀. 여보 표정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짱. 예. 근데 오늘 저희가 그 수성못 갈 때였지. 가는 길에 김광석 그리기를 들렸다가 나오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잖아. 어?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대구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누? 그랬더니 구독자네. 구독. 구독자래 해가지고 우리끼리 구독자 진짜해 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끝까지 못했어.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 말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아무튼 저희가 첫 알아본 아. 구독자님에 네, 감사드립니다. 그게 제일 웃긴 게 또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어제 라방할 때 말했던 나 누가 날 보고 괴짜가족의 대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머리를 앞머리를 내고 머리스타일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만난 분이 그분이야. 나한테 괴짜가족 대머리 꼬마 닮았다고 한 분이 타이밍도 예, 타이밍도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아. 뭐 많은 분들이 예, 저희 뭐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그래서 조금 말씀해주신데 많이 들려보려고 들려보긴 했는데 마지막 날 너무 추워가지고 수선모 또 갔는데 너무 추워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저 마지막 집에 와서 인사 좀 드려봐. 대구는 근데 저희가 못 곤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곳이 한번 한 군데가 생겨서 나중에 시간 나면 한 번 더 들려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들리고 온 곳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대구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쓰면 좀 나와주셨어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대구 여행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다른 네. 곳 또 놀러가서 또 가면 안녕. 저희가 어디로 오세요 하면 오시면 저희가 한끼 정도 안녕 끝